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시 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시에 거부하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당대표, 원내대표 순으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총 규제를 푸는 데 더욱 노력해야 그에 대해 성과를 내도록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국민들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하지 말고 민생 현장에 들어가서 더욱 세심하게 챙겨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당정회의가 정리해야 되는 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당, 정, 우리 대통령실이 함께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챙기기를 희망합니다.